네, 잠깐. 오늘 나파까지는 세워. 어? 네, 커피. 와이프가 만들었습니다. 혹시 출근길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? 아, 전 없어요. 저는 그런 걸 좀 징크스를 안 만들려고 해서. 그러면 뭐 네. 출근하실 때 뭐 라디오를 듣던가 아니면 노래를 듣던가? 또 그날 기분 따라 다른데 클럽하우스 알아요? 네, 압니다. 네, 클럽하우스 듣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별 내용이 없다 싶으면 음악 듣거나. 오늘 혹시 아침에 좀 챙겨 먹고 나오셨나요? 와이프가 오리고기 줘서 오리고기 구워 먹고 왔습니다. 또 이제 애기가 시끄럽게 떠들면 일찍 깨는데 좀 조용히 있어주면 한 11시? 12시? 경기 몇 시간 전에 출근하시는 편이신가요? 경기 또 연습 시간 1시간 전?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도착해서 준비하고 선발은 이제 경기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죠. 이제 15개월이요. 어떠세요? 육아하기 좀 육아하시는데 좀 힘드시지 않나요? 뭐 저보다 와이프가 힘들겠죠. 근데 힘든 만큼 좋은 것도 있으니까 좋은 거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귀엽잖아요. 말도 안 듣고. 요즘에 좀 자기 자아가 좀 생겨서 그런지. 말 좀 잘 안 듣거든요. 꼬장부리고.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올라온 영상 중에 네. 백재현 선수가 이제 팔굽혀펴기 하고 있는데 네. 이제 같이 이제 와서 흉내 비슷한 걸 냈었는데 네. 어떠셨어요? 네? 아, 저도 몰랐는데 와이프가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웃지 하고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혼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귀여웠죠 그때. 신기했어요 그냥 애기들이. 그래서 아 어른들이 행동이 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. 아 결혼하고 나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다행히 뭐 당연히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은 좀 자유롭고 뭐 그런 면도 있었지만 결혼은 안 해서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. 쓸데없이 나돌아다니고. 근데 결혼하고는 뭐 마음이 편하죠 그냥. 쓸데없이 안 돌아다녀도 되고 그냥 막 집에 이렇게 혼자 있거나 그러면 좀 공허함을 좀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. 좀 뭔가 뭘. 그래서 괜히 친구들 만나려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. 퇴근 요정이라고 항상 이제 1등을 찍었으니까 퇴근을 빨리 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? 네.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일단 집에 집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애기가 나 운동할 때 혼자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려고 하죠. 그래서 아, 원래 조용한 건 맞아요. 조용한 건 맞는데 근데 뭔가 이게 살면서 살아오면서 추억거리가 많잖아요. 그래서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추억을 삼아 내가 겪었던 일을 삼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아요. 그러다 보면 말도 가끔씩은 또 말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뭐 할 말은 없는데 말하는 것보다 듣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. 제가 또 듣는 거 잘하거든요. 좋죠. 삼성의 미래들이 잘하고 있으면. 특별히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시나요? 걔들요? 걔들은 뭐 조언 안 해도 알아서 잘하더라고요. 그리고 뭔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주긴 하는데 어째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라서 좀 눈구멍이 났거든요 애들이 또.
다 후배들 다 잘했으면 좋겠고. 그런데 한 창섭이 정도? 1회 초에 8점 지원 받고 백준현 선수가 무사 말로 위기 자초한 다음에 3지 3개 잡았잖아요. 네. 그때 좀 회상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그때 회상을 한다면, 그러게요. 거기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고 있다가 왜 그렇게 말로가 됐을까요? 저도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야구도 하다 보면 그냥 의도하진 결과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아, 큰일 날 뻔했다 진짜. 아, 그 경기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뽑아주고 초반에 또 그런 위기가 있어 제가 또 꽝 받아서 점수가 나버리면 아마 그날 경기는 진짜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좀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뭐 솔직히 말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. 아직 시즌 초고. 네. 아직 남은 경기가 더 많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기 바쁜 것 같아요. 힘든 거. 그래서 재활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죠. 그냥 사람도 그렇잖아요. 뭐 남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아, 남들은 중요한 순간이나 뭐 이런 상황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. 근데 거기 STC에 있으면서 재활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보다 좀 감사했던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거기서 STC 트레이너쌤들한테 또 운동하는 맛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주말마다 보내면서도 또 좋은 시간 보냈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되돌아보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유독? 아,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역시 사람은 균형을 맞춰간다고요. 네. 작년부터 이제 NC전만 하면 다쳐요. 세 경기 했는데 세 경기 다 닫았었어요. 첫 경기는 종아리 찢어지고 두 번째 경기는 팔꿈치 부상 왔고 그저께 경기에는 발을 공맞아가지고 또 아픔을 받죠. 그때는 그전 경기가 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걸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그날 완봉했을 때도 엄청 기분이 좋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홀가분한 거 그리고 또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. 네,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요. 카메라 들어가니까 무거워서 사진 많이 찍는 사람 알 거예요. 카메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. 가끔씩 나도 아, 이거 사진 잡고 다니는데 내가 왜 들고 다니지? 라는 생각도 하고. 남극이랑 네.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타고니아 거기 피처로이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래 가야 되는데 와이프 허락 맞고 코로나 터지고 다행히 집에서 조신하게 지냈어요. 남극을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? 아, 뭐 그런 게 있어요. 웃기게 들리겠지만 불러요 계속 오라고. 아, 남극이요? 네. 여기다. 잠깐만. 신내림을 받고 아니 재밌는데? 재밌는데?
아 진짜 부른다니까요. 그래서 끌려가요 내가.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연인 좋아하는. 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불러요. 안 올래 이러면서. 이거 와야 될 건데 한번. 언젠가 가시겠네요. 네. 아래 엔테나 들리면서 남극 들린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. 노르웨이랑 아이슬란드 그리고 페루 제도 그쪽 북쪽에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. 네, 좋아하죠.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이 다녔죠, 같이 산도 많이 타고.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도 호캉스 하고 싶다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데는 네 친구랑 가라 하더라고. 네, 뭐 보이지 않는 거는 일단 라카 안에 전체적으로는 정리전도이 잘 돼요. 이제 뭐 해민이랑 이런 대우 이런 또 깔끔한 애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중요시 생각해서 웨트장도 그렇고 평소에 웨트장 가고 하면 항상 기구가 널브러지고 이랬는데 항상 정리정돈되어 있고 라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기하기 전 그런 뭐 준비들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늘 이제 등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웨이트 하실 때도 힘드시지 않으세요? 어릴 때는 막 힘든 거 막 억지로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재밌어요 그게. 팬분들이 백전에서 말 많아졌다는 말 하거든요. 되게 재밌어졌다는 말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? 아니 말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뭔가 물음표가 있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데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은 쉽잖아요. 네. 이거 그렇지 않아요?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. 좋아하는 음식 라면 치킨 이런 거 좋아하죠. 그러면 운동하면서 하고 이건 안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콜라를 안 좋아하는데 네네. 사람들은 몸 관리한다고 콜라 안 먹는 줄 알죠. 아니 탄산음료도 안 먹어요. 어릴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. 그거 막 걸리는 게 싫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. 그냥 책 읽어요.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배틀그라운드 하죠. 배구하면서 멘탈 관리하는 것 같아요. 죽으면 열받잖아요. 네. 근데 사람 웃긴 게 그렇지 않아요? 맨날 죽는데 맨날 열받아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. 네, 어차피 이게 이런 것 게임이지만 그게 우리가 일하는 데 나타난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죽어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막 화나고 열받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. 책은 그 지금 읽고 있는 건 이제 남극책. 정말 땡기신 것 같은데. 네, 그 남극책 보면서도 막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남극책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작가님이 있는데 내가 그 작가님 팔로잉했거든요. 네. 책이 좋은 것 같아서. 팔로잉 받아주셨더라고요. 그 책 다 읽으면 메시지 남기려고요. 감사하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시크릿 그 내 인생 터닝포인트는 시크릿 책을 읽기 전이랑 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냥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생각들이야. 그러면서 이게 시크릿 책을 읽고 이제 책의 재미를 알게 됐거든요. 주로 차 자주 대시는 자리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? 아니 없어요.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돼요.
오. 심심하진 않네요. 네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백철 선수한테 야구장은 어떤 의미예요? 야구장이요? 야구장. 야구하는 곳이죠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36등산이요. 이상한 건 맞네요. 이제 추가됐어요, 저희도. 백정현이, 백정현이 이게. 시간 걸리는데 괜찮아요? 네. 굿. 그냥 굿. 네. 또 웃어줘. 살짝. 오케이. 한 번 더. 살짝, 살짝 웃으면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했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